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1년 중 가장 낮이 긴 하지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루가 더 길게 느껴져서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름이 주는 선물 같은 시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경관도시로 거듭납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 경관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어린이 심리지원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가 행정 업무용으로 쓰던 PC를 정비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과 끼를 겨루는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88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도시의 자연적 요소와 건축물 등 구조물의 조화를 말하는 도시경관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텐데요. 용인시가 도시경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 연말 2020 용인시 기본 경관 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경관 디자인 관련 부서를 도시 디자인 담당관으로 격상시키고 도시경관 관리를 주도할 용인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 학자 및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계획, 도시계획, 조경, 토목, 환경 등 도시경관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게 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경관관리를 도입하고 경전철 탑승 시 보이는 주변 경관도 개선시키는 등 도시경관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공무원들의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공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시민 예식장에서는 1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계획에서 사업까지 지속적인 디자인 운영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공감 정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어린이 인지능력 향상이나 심리지원, 장애인을 위한 맞춤 운동 등으로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이용자들의 큰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정해 대상 주민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언어, 미술, 음악, 상담 등을 통한 어린이 심리지원과 가족상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관리 등 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1:1 맞춤 운동 등은 신청자가 많아 대기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게 더 많이 확대가 돼서 더 어려운 계층들이라든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다들 좋아하시고. 시는 현재 이러한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자를 모집 중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면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 업무용으로 쓰던 PC를 정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용인시가 사랑의 PC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시청과 사업소 등에서 업무용으로 쓰던 것을 모아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성능도 향상시켜 마련한 89대의 컴퓨터.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 사랑의 PC를 받을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자 중 직접 설치가 어려운 곳은 직접 찾아가 설치해주고 고장 없이 잘 사용되는지 일정 기간 무상 점검도 해줄 계획입니다. 노인, 장애인, 주부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온 시는 올 하반기에도 150여 대의 사랑의 PC를 마련해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춤과 음악 그리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2013 용인시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시청과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성악, 기악, 대중음악 등 음악 부문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 부문, 시, 산문의 문학 부문 등 총 18개 종목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8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와 산문부문 경연장은 주어진 시제에 따라 차분히 글을 써내려가는 어린 문필가들의 진지함으로 가득했고 한국음악부터 대중음악, 락밴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 실력을 겨룬 음악부문 경연장과 음악과 어우러져 혼신을 다해 몸을 움직이는 무용부문 경연장은 지켜보는 관객들의 시선과 호응도 참가자들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으로 빛난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날 작품성과 표현력,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전달된 입상자들은 다가오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용인시의회 제179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해 17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15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강요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본회의 후에는 마북동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민영환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는 토지 효용성의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심의 규정 세부 지침 마련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습니다. 용인시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년보다 일찍 폭염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구별 무더위 쉼터 239곳을 운영합니다.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아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일보,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도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성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11일 시청 광장에서는 성금 모금 캠페인 기념 행사가 열려 형장 모금과 1대1 결연 후원자 모집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용인과 경기도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월드비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우리 고장 용인의 향토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용인 향토 문화유적 답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학 테마, 박물관 테마 등 주제에 따라 10개 코스가 있다는데요. 박정선 리포터가 문화유적 답사에 따라 나섰습니다. 용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용인 향토 문화유적 답사. 오늘은 이동면 농업경영인 22분과 함께 기흥지역 박물관 테마 코스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가 용인에 살면서도 사실 용인에 잘 모르고 사실 외부 뭐 타지역은 관광이다 여행이다 많이 다녔는데 용인은 골고루 사실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면 농업경영인에서는 용인을 좀 알자 해가지고 용인 탐방을 이렇게 문화적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둘러본 곳은 용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명소 바로 한국민속촌인데요. 민속촌에서 문화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한국 전통가옥들을 둘러보며 조상들의 생활성을 엿보기도 하고요. 흐린 예전 기억을 되살리며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구경하며 문화유적 답사의 흥겨움 더 더해지는데요. 네, 여러분, 이 한국 민속촌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의 생활상을 조금 엿봤다면 이번에는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러 갈 차례라고 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로 함께 가보시죠.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비디오 아트의 미켈란젤로로 일컬어지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 아트센터. 언뜻 봐선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이지만 도슨트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작품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용인 탐방을 처음 해봤는데 저도 몰랐던 점을 이제 와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돌아보는데 취지는 똑같을 거예요. 다른 데도 이제 그 여행을 매번 봄철 가을 때 다니는데 의미 없이 다니는 것보다 용인에 있는 지역이라도 조금 알아가자라고 그랬는데 조금 가이드가 설명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는 좀 더 이해가 빠르고 그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마지막으로 용인 시민의 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용인 경전철 탑승으로 오늘 문화유적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흥의 주요 테마 박물관들을 둘러본 용인 향토문화유적 답사. 용인의 자랑스러운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더 많은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용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용인문화원으로 신청해 주세요. 시는 용인청원회숲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화장시설 사용의 경우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 사용자로 신설하고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30%를 감면합니다. 현행 청원회숲 화장시설 이용료는 용인시민의 경우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은 90만원입니다. 용인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고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진 용인 소재 대학교 대학생 또는 용인 거주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용인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직장인을 위한 무료 강좌 레인보우 아카데미를 야간에 개최합니다. 20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올바른 운동법, 27일에는 와인 전문가를 초청해 와인 활용법을 강연합니다. 관내 직장인 또는 용인 시민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주민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수지구 보건소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지도서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문화교육, 아름다운 실버 글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월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북아트 수업과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도서관으로 문의하세요. 위기부부의 관계 회복과 친밀감 향상을 위한 위기부부 러브어게인 캠프가 다음 달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12일부터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지난주엔 비가 와서 조금 서늘했지만 습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드시고 물도 끓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